아, 오케이. 방송을 켜졌고. 일단은 걷고 있어요. 걸어서 가고 있어요. 이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고 있고요. 그 낮에 켜니까 여기는 좀 그러네. 오, 꽃가루가 날리고 있어. 일단은 뭐 오늘은 저는 홍대까지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참 이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어. 정작 지금 상수역까지 도착하려면 꽤 남았는데 일단은 켰어요. 일단 켰고 좀 걸어가서 잠을 못 자서 지금 약간 상황이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바람 맞고 가니까 이게 겉방의 단점이 그거다. 겉방의 단점은요, 머리가 되게 벗겨져 보여. 머리가 되게 벗겨져 보이는 게 좀 아쉬울 뿐. 자, 좀만 앞질러 가야지. 지금 제가 그 길을 보면서 가고 있어가지고 화면을 다 못 볼 수도 있어요. 꼭 이 시간대 공사하네. 굉장히 공사를 많이 하는 한강. 글쎄요, 4대강 드립은 뭐 꺼내지 말자. 아직 지금 아직 3분밖에 안 됐구나. 현지 3분 만에 여기까지 온 거면 빨리 온 거다. 이따가 중간 시각은 그 상수역 횡단보도 건널 때쯤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상당히 급박하게 지금 걸어가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사실 전동휠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대신에 여기 한강이 빠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한강은 원래 전동휠 운행이 금지되어 있어요. 어우, 머리 감고 나왔는데 가를 깨시리 꽃가루가 나오고. 아, 힘들어. 아, 이제 좀만 걸어도 힘들다. 늙어서 그래. 늙어서 이게 힘들어요. 늙으면 힘들어. 여러분들이 내 나이 돼봐요. 서강대교 앞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건너서 딱 맞춰서 가네.
그러고 보니까 그 최군님 집이 홍대집에, 홍대 쪽에 있다 그러지 않나? 아, 스튜디오가 그런 건가? 그, 쿤TV 스튜디오? 집은 모르겠고. 그 쿤TV 스튜디오가 홍대라던데? 굉장히 지금 가기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냥 차를 탈 거 그랬나? 7013번 타면 한 상수역까지는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있냐면 버스가 자주 안 와. 버스가 자주 안 와서 그냥 지금은 최대한 빠르게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지금 이제 서강대교 밑 다리를 통과하고 있고요. 여기가 봉원천교? 봉원천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지? 여기는 서강대교. 저기 뭐 찍고 있다? 저기 뭐 찍고 있는데 이렇게만 비춰줄게요. 뭐 찍고 있는 것 같은데 힘들어. 철새도래지 AR 확산 방지 및 예방 위해 출입 삼가했어요. 당분간. 그리고 이렇게 지금 머리가 벗겨져 있는 이유는 제가 지금 경보를 하고 있어요. 경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시지? 시계 좀 볼게요. 35분? 괜찮다. 시간만 차 갈 수 있겠다. 현장 찍어주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 좀 사람이 없어도 돼. 이게 모바일 방송할 때 단점 중 하나가요, 폰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못 받아요. 예전에 그 대균쌤이 저한테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로 그 전화를 시도를 하셨는데 제가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메신저를 지웠거든요. 폰이 한 개밖에 없어요. 방송용 폰을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기 누가 협찬 좀 해주세요. 기계값 다 내주고 협찬 좀. 요금이야 그냥 이거 요금제 하나로 그냥 묶어서 내면 되니까. 제가 뭐 그때 솔직히 그래요. 제가 뭐 모바일 방송을 그렇게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힘들어. 오, 이제 한강길은 거의 다 걸은 것 같아요. 한강길 거의 다 걸었어.
아, 힘들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회전. 상수동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 머리 좀 가다듬고. 어차피 또 망가지겠지만. 굳이 플래시 꽂진 않을게요. 제가 여기서 꽂아봤자 어차피 또 밖에 나가거든. 이게 너무 많이 꽂으면요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셀카봉 사고 나서 아직 충전 안 했다? 아직 충전 안 했어요. 아, 지금 여러분은 마포에서 홍대까지 겉방을 하고 있는 지태님을 보고 계세요. 발이 아플라 그래. 어제 펌프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었어. 아, 여기 그거예요. 그 보행자 작동 신호기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누르도록 하겠어요. 신호기를.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구역 방성 내내 1차 한강선에 11시 40분. 자, 이렇게 건너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돼. 이 동네 서울인데 이렇게 건너는 게 리모컨이다. 아직 시간 좀 남았으니까 그렇다고 이게 천천히 갈 수 있는 약간 그런 사정거리는 아니에요. 아, 지금 복병이 생겼어요. 발바닥이 좀 아플라 그래. 이게 복병이네요, 발바닥이. 지금 저는 최대한 빨리 걷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음료수도 안 사왔는데 마음 같아서는 편의점 들어가고 싶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겠어요. 여기 길 이름은 와우산로. 아, 지금 저 7월 13번 왜 반대 방향만 온 거야? 내가 가는 방향에 왔으면 이렇게 고생을 안 했지. 이게 저게 배차가 길어요. 그래서 이따
나 집에 올 때는 좀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제가 이따가 한 그 오늘 밤에 토론 유료 방송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 빨리 시간을 맞춰서 두 중 한 군데 살 거예요. 홍대 오픈 스튜디오나 아니면 집에서. 근데 홍대 오픈 스튜디오에서 그러겠다. 22시 40분부터 1시 40분까지 방송 켜겠다고 맡긴 그 BJ의 폐기를. 근데 그 시간대에 방송 시청한 사람도 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면 말고. 아. 좀만 힘내자. 한. 와, 그래도 여기까지 20분 안에 끄는 것도 대단한 거다. 근데 지금 되게 빨리 왔네. 한 3분의 2 정도 왔는데 힘들어 죽겠어. 4월인데 땀 겁나 흘리겠네. 4월인데 땀을 겁나 흘리게 생겼어. 파리바게뜨, 파세권. 문만 걸어가면 홍대 정문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홍대를 올 때 이거 상수역 쪽으로 걸어가요. 그 제가 마포대교 근처가 집이어가지고 진짜 아주 뭐 택시를 타야 돼 그럴 일이 아니면 그 상범인의 잔디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 홍대 쪽으로는, 홍대 쪽이나 시촌 쪽은 제가 요즘 걸어 다녀요. 아니, 그냥 또 할 수 있으면 그 걱정 하려고. 잔디 친구니? 아, 곰이라고요? 지금 여기는 극동방송구. 하여간, 근데 그 보통 그 유세현상 보니까 그거잖아요. 그 본 후보는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간 맞춰서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걸어가려니까 이제 나이 먹으니까 힘들긴 하다. 버스 정류소. 자,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버튼 눌러주세요. 조금만 가면 홍대 정문이라. 조금만 가면 홍대 정문인데, 저기 지금 보이네요. 그 아프리카 TV 그 오픈 스튜디오 PC방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따가 밤에 거기를 대관을 신청을 해놨는데 대관이 안 되면 오늘 밤 방송 집에서 하고 대관이 되면 저기 스튜디오에서 할 거예요. 대관이 되길 바라야지.
오픈 스튜디오 PC방 제가 걸어가면서 그냥 간판 잠깐 보여줄게요. 상수역 쪽이 더 가깝더라.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저기 어디지? 여기에요. 오픈 스튜디오 PC방. 아프리카 TV 로고 있죠? 바로 여기. 여기가 오픈 스튜디오이고. 아, 오늘 뭐 체키 행사야? 오늘은 나는 선거유세 방송을 중계하러 가기 때문에. 자, 이따가 오늘 밤에 저기서 제가 방송을 켤 수도 있고 못 켤 수도 있어요. 여기는 홍대 오락실. 겜팍. 저는 여기가 주무대는 아니에요. 제 주무대는 지플렉스. 제 주무대는 지플렉스예요. 그쪽이 그 최신 기계라서.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동안에 우리는 홍대 정문 사거리까지 왔어요. 홍익대 앞. 아, 홍대? 어? 저기도 방송하는 분인가? 누구지? 뭐야, 저 DJ세요? 아, 네. 누구세요? 아, 저 디지테이너라고. 아, 그래요? 아, 네. 혹시 성종인으로 만나러 가요? 네, 저 시사방송도 하는 사람이라가지고. 아, 어디 사세요? 저기 홍대역 쪽이에요. 홍대역이요?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상정이 누님이네. 아우, 근데 저분 이름은 못 물어봤네. 이게 셀카봉 들고 다니면 BJ세요 다 물어본다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나중에. 아, 여기는 그거구나. 그 신호가 일괄적으로 바뀌는구나. 알았어요. 오케이, 10분 남았어. 오케이, 시간 안 했어. 하지만 지금 제 옷 뒷덜미는 땀이 범벅이 돼가고 있어요. 일단, 아, 오늘 중간에 집에 들러야 되니? 그럴 수 없는데. 아, 저분 누구지? 근데 사실 아프리카 TV의 BJ들이 그 요즘 그 방송 며칠 쉬기만 해도 랭킹 팍 내려가잖아요. 실질적으로 꾸준히 그 방송하는 BJ들이 아마 꾸준히 방송하는 BJ는 한 만 명 정도예요. 근데 그 만 명의 BJ가 모두 뭐 공식방송 뭐 이런데 나오거나 아니면 BJ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자, 신호가 바뀌었으니. 아, 다음 신호구나. 여기 홍대 사거리가 그 횡단보도가 한 번에 다 건너요. 아까 아니 그 걸어가다가 다른 BJ분 만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 깜짝 놀랐어. 아, 홀링님 어서오세요. 오, 이제 유세 소리가 살짝 들리긴 하는데 벌써 본등판 하셨나? 지금 신호 문제 때문에 이제 길 건너고 있는데. 아, 저쪽이네. 저기 소리 들리는데 따라가면 되는 건가? 아, 노란 옷이요.
그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중립이에요. 그 최소 그 다섯 분들을 한 번씩은 다 중계하러 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 스타일대로 하고 간 거예요. 어제 이하나님도 그 야탐력 가시던데? 아, 갓성님 안철수 후보 지지하세요? 어쨌든 저는 아 색깔별로 다 갖고 뭐 아예 그냥 뭐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 다 갖고 계신 건가요? 아 어제 그 야탐역 광장 어제 저녁에 그거였죠. 문재인 후보가 어제 거기서 유세했죠. 어제 그 현장에 이하나님이 가셨어요. 저는 그냥 거기까지 못 가가지고 그냥 봤는데. 그리고 오늘은 유세하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오늘 밤에 그 토론회가 있어가지고 오늘 아마 길거리 유세를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신 분이 딱히 없는 것 같고요. 그 심 후보님도 홍대에서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토론회가 상암동 MBC에서 하거든요. 여기서 요 길 따라 쭉 직진하면 DMC예요. 여기 홍익로 따라 쭉 직진하면 DMC라서 아 이제 소리가 좀 다 들리겠네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청년들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님 오 어쩌다 보니 무대 바로 옆으로 왔네? 보여줄까요? 대한민국의 오늘날 세계 시민 공개를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세계 시민 공개를 모시겠습니다. 잘 보이게 건너가 드릴게요. 1위를 달리고 있는 부끄러운 지표들이 있죠. 이렇게 제가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려볼게요. OECD 국가들 중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깁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비정규직이 가장 많습니다. 아직 본등판 안 하셨네.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가 가장 많습니다. 여기서 찍을게요. OECD 국가들 중에서 노인들의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세계 10위권 어제 성신여대 가셨던데 과연 합당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국민들은 저는 GTV니까 리액션을 최소화하겠어요.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만들었는데 국가는 국민들을 네. 세계 10위권 국민으로 여기는 홍대예요.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상정 후보가 출마했고 반드시 당선돼서 우리 대한민국을 청년들이 다시 할머님 어서 오세요. 청년들이 다시 당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나라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길이 좁아서 차가 지나가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네. 본시간 사람을 좀 하겠습니다. 아 제목에 있어요.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입니다. 한 시간 동안 우리 자리에 계신 학생들, 청소년들 열심히 아르바이트해도 밥 한 끼 처먹기 어려운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최저임금 10,000원까지 올리자, 2020년까지 10,000원까지 올리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최저임금 받아서 단어 순서 바꿨어요. 기본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성장이 예전만큼 안 되니까 경제를 운영하는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전략의 핵심이 뭐냐? 임금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금을 올려서 소비를 늘리고 불평등을 줄이고 다른 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좀 돌리고 있을게요. 전략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독일의 메르켈 총리, 심지어 일본의 아베 총리까지도 그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10,000원까지 올리자고 하면 가장 먼저 엄살을 떠는 게 누굽니까? 우리 홍대거리에서 어렵게 장사하시는 상인들, 중소기업들, 영세 자영업자들 어렵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엄살을 떠는 게 아니라 기자들 겁나 많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이 가장 먼저 엄살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 아직 12시 정각 안 됐네. 지난 60년 대한민국 경제 재벌 공화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감옥가 있는 이재용 씨
사람 많아지고 있네. 어떻게 삼성의 대주주가 되고 부회장이 되고 나 애교 없는데? 물려받았습니까? 90년대 중반에 아버지한테 60억 조기 상속받아서 딱 16억 세금 내고 그 나머지 돈으로 계열사 주식 편법 불법으로 취급해서 그 돈을 아 혹시 저분이야? 아니 아까 옷 됐습니다. 아까 옷 다른 색깔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민국의 검찰, 대한민국 법원 모두 다 한같이 한정과 이재용에 대해서 봐주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재벌 봐주기 하는 그런 정부가 계속된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직면에 있는 불평등과 아 노란 옷 샀다고요? 불공정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재벌 개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벌 개혁 가장 잘할 수 있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여러분? EBS가 여기 왔네? 누굽니까 여러분? 심상정! 맞습니다. 심상정입니다. 심상정은 반드시 지난 60년 대한민국 불평등과 불공정의 가장 큰 적폐인 이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 해체하고 부모의 배경과 부모의 돈이 실력인 사회가 아니라 경찰이 왔네요. 실력이고 노력이 실력인 사회 만들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손을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심상정이 반드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정작 심호흡은 종판을 안 하셨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시에 우리 심상정 후보 오는 거 아시죠? 1분 예, 남았네. 1분 보러 오셨죠? 예, 잠시만 기다리셨다가 오늘 토론이 상암동이라서 오늘 그냥 여기서만 유세하고 토론 준비하나 봐. 새로운 에너지도 듬뿍 넣어주실 거죠? 근데 여기서 가까운 곳 가려면 길을 건너야 된다니까. 이어서 한 분만 더 듣겠습니다. 도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서 하면 안 정지당해요. 맞습니다. 네, 청년 알바 문제 장시간 절로 건너가면 안 보여요. 예, 열심히 이야기하고 그래서 애슐리 넷마블 다 기억나시죠? 우리 무한도전에도 출연했던 우리 이정민 의원 모시고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경찰이 통제 안 하네. 예, 저는 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청년들의 떼인 돈 받아주는 국회의원, 국회의 프로 출신군, 국회 한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소속 의원 이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교원 교원 자리가 좋으면 교원과 방송 가서 보세요. 오셨습니까? 여기는 그 반대예요.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도 여러분들이 정당한 노동대가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제대로 임금 받지 못하고 노동시간 장시간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꿈을 접어야 했고 여러분 스스로의 미래를 이제 닫아두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꿈을 가집시다. 벽을 깨고 나옵시다. 미래를 꿈꿉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오랫동안 지난 60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정말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 기업을 키워놔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희생과 양보를 했습니다. 세계 최장 시간이라고 세계 가장 작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 한편에 이런 마음 가지셨습니다. 그래 나는 좀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라를 키워놓으면 우리 자식 새끼들은 좋은 직장 얻어서 자기 능력껏이라고 좋은 가정에서 좋은 집에서 미래를 꿈꾸면서 살 수 있겠지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우리 부모님들 가슴에 대동심 아프고 이 나라에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어느 누가 이제 내 자식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따뜻한 밥 한 그릇 챙겨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님들 마음인데 우리 아이들 직장이 없어서 쓸 돈이 없거나
너무 오래 일해서 돈을 쓸 시간이 없는 그런 삶에 내몰리면서 편의점에서 3,000원짜리 그 냉장고에 들어있던 해리 도시락을 먹으면서 해리 도시락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건데, 이제 우리 청년들의 삶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청년들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십 년이나 나를 키워왔던 우리 부모님들의 그 피멍든 가슴에 한을 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심상정 후보가 여러분들께 약속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바깥으로 내몰렸던 우리 수많은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들 이제 정치 안으로 다 끌어들이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국회 안에서 쩌렁쩌렁 울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우리 심상정 후보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여러분들 변화를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호 5번 심상정 후보와 새로운 대한민국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아직 도착 안 했나 보네. 여기 조금씩만 뒤로 보여. 여기 조금씩만 안으로. 예. 차가 통제가 안 돼가지고. 우리 심상정 후보가 도착하실 예정인데요. 예. 더 도와해 주셔도 됩니다. 더 도와해 주셔도 되고요. 아이고야. 잠시 후에 심상정 후보가 도착해서 여기서 연설도 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 학생 여러분과 인사도 나눌 예정입니다. 그나마 오늘 토론장하고 가까운 데서 유세를 하네. 가장 양우진 후보 그리고 상암동. 가장 우리의 삶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는 후보 누구죠? 예, 신상정입니다. 우리 신상정 후보가 잠시 후에 여기 홍대 정문 앞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 학생 여러분 만나뵈러 올 예정입니다. 잠시만 시간 내셔서 함께 얘기도 들어주시고 인사도 나눠주시고 덕분에 땀 좀 말리겠네. 찍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에너지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남은 기간 열심히 뛰어서 반드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그런 대통령 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뭐 저분이 대통령 하신다는 건 아니잖아. 아유. 아주 오늘 교통 통제가 되는 게 아니라서. 여기는 광화문이 아니에요. 저거 표지 누가 있어? 김호호원 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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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깨물린 촛불 함께하며 대한민국 미래 생각해봐 바람의 개혁 청패청산 붉은 노을을 골랐네. 아직 안 와가지고 그냥 한 바퀴 돌릴게요. 아직 안 와서 돌리고 있어. 예, 이제 여러분 기다리셨던 심상정 후보가 도착했습니다. 예. 어, 왔어? 한 번만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상정 건너가면 돼. 심상정 이렇게 어그로를 가도록 하겠어요. 꿀각도 심상정 후보가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 삼성으로 영화로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상정 이자리가 이자리는 차가 지나가도 가려지지 않아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심상정 후보가 무대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무대에서 연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연호로 우리 심상정
올라오네. 오빠. 일로 올라오네. 오케이, 노래 끝났어. 저작권 이혼했어.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는 중립이니까 리액션은 취소할게요. 심상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방송할 사람은 몇 명이야? 시험 중이에요? 시험 보고 왔어요? 시험이 뭐지? 설마 공부 안 하고 온 건 아니지? 이게 설마 공부 안 하고 온 건 아니지? 네, 반갑습니다. 이게 공부겠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먼저 미국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사드. 여러분들 저 보도 보셨어요? 새벽에 갔다 온 거? 오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한 비용 10억 달러. 10억 달러가 얼마인지 아시죠? 아이고, 아이고. 한 1조 한 3천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에 매라고 하겠다. 계약을 세 번 맺어야 돼. 한미 FTA는 폐기하거나 재합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사드 배치 요구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통성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한 절차도 무시하고 밀실에서 결정했어요. 밀실. 그리고 야밤에 보도발이 됐죠. 그리고 며칠 전에 10여일 지나면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는데 그거 싹 무시하고 성주의 환경영향 평가 또 시설도 안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새벽에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 그 백악관의 안보정책 보좌관이 사드 배치는 다음 대통령이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며칠을 남겨놓지 않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습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은 최소한 동맹국의 예의가 아니냐,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오늘 미국의 대사 대리가 저를 국회로 찾아왔을 때 제가 그 대사 대리한테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할 때는 사드 배치는 우리 정부에게 비용을 물리지 않고 미국이 되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저는 이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라고 할 건데? 우리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 없이 사드 기습 배치하고 그 비용까지 대한민국에 물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드 강매하는 것이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사드 도로 가져가라.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방패라고 이야기했듯이 사드 빼가라.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을 위한 사드는 필요 없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에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한미동맹 존중합니다. 그러나 미국에 의존하고 미국에 무조건 매달리는 것이 동맹인 것으로 착각하는 낡은 동맹과는 저는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이익이 다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국익과에 배치될 때는 언제든 미국에게 노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존경하는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제가 전국에 이렇게 유세를 다닐 때 저를 껴안고 흐느끼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막 껴안고 귀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졸업한 지 3년 됐는데 아직 취직을 못했어요. 제가 결혼해서 애 낳을 수 있도록 꼭 대통령해 주세요. 제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에 문제 제기하니까 무릎 꿇어라, 그렇지 않으면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청년들의 서름이 복받쳐서 저를 만날 때 껴안고 우는 그런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청년 여러분, 울지 마세요. 청년 여러분, 당당하게 무릎 꿇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세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을 졸업하기도 전에 빗장이로 만드는 대한민국 사회 당당하게 바꾸겠다, 바꿔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출발선을 동등하게 해달라, 여러분들은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과감한 개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래서 대통령이 잘렸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촛불이 만들었어요. 그 촛불 맨 앞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 바꾸려고 여러분 5개월 동안 촛불 든 거 아니죠? 그죠? 힘들었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도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그 삶의 고단함 때문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촛불을 들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의한 정권, 우리 국민이 배신한 정권을 끌어내렸어요.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정권 교체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거침없는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노동이 당당한 대한민국,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드는 일만 남았죠, 여러분? 누구를 새로운 대한민국의 선장으로 맡기실 겁니까, 여러분? 확실해요? 선장. 분명해요? 네. 제가 이 준표 아저씨하고는 말을 섞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을 안 듣니까 너무 막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제 페북에 보니까 시부모님 좀 속 시원하게 한번 좀 때려주세요. 아이고야. 제가 손으로는 때릴 힘이 안 되고 말로 때릴게요. 말로. 예? 오늘 강성노조 때문에 아마 얘기하지 않을 거야. 후보는 박근혜 정권의 후예죠. 그죠? 오늘 강성노조 때문에 얘기해야 돼. 그리고 홍 후보의 그 엽기적인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뭐 근데 이 대한민국 수구보수 세력이 이렇게 막가파예요.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고 인권의 감수성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고 도대체 민주주의에 사는지 독재국가에 사는지 분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수구보수 세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셨죠? 아마 2020년 총선 때는 아마 다시는 자유한국당 같은 정당이 대통령 후보에서 우리 심기를 어지럽히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어주실 거죠, 여러분? 네.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저는 이 유승민 후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굳세어라 유승민 했죠. 진짜 새누리당 뛰쳐나올 때 가졌던 그 초심, 수구 보수 세력은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는 보내버리고 JTBC에서 따뜻하고 깨끗한 보수로 거듭나기를 바라요. 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그 책임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렇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저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세 사람의 개혁 경쟁으로 치러지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60년 대한민국 기득권 체제를 과감하게 혁신할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비조기적 없는 사회 만드는데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등록금, 진짜 반값 등록금 실현하고, 그리고 청년사회 상속제 만들어서 국가가 모든 20살 청년들에게 상속해주는 우리 청년이 당당한 대한민국 만들 수 있는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IT우랴, 직장 다니랴, 가정과 직장을 오가면서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 만들 수 있는 후보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또 우리 지금 홍대 하늘 오래간만에 지금 구름이 아주 아름답게 맑은 날이 됐습니다. 이 서울 하늘이 북경 하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이고야. 매일 날씨만 보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 농도 보죠? 이렇게 기후온난화, 미세먼지, 그리고 원전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후보, 또 안철수 후보, 지지자 여러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바른 소리, 똑바른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 TV 토론할 때 제가 좀 많이 비판했어요. 보셨죠? 안철수 후보님은 개혁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맞죠, 여러분? 오로지 보수표 받아서 집권하겠다는 이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끝마다 미래 이야기하고 청년 이야기하는데 실제 청년들이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것에 언급이 없어요. 등록금 문제 어떻게 하겠다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남성 청년들도 많이 와 계신데 군대 갔을 때 우리 병사들 징병 제도를 갖고 있는 전 세계 국가 중에 17만원씩 월급 주면서 애국페이 강요하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내 병장 월급 그런데 이런 병사 월급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세계에서 최고의 학력과 스펙을 자랑하는 우리 청년들 4명 중에 1명은 일자리가 없어요. 정말 청년 고용 절벽 비상사태예요. 그래서 제가 공기업과 대기업 질 좋은 일자리 청년고용특별법 만들어서 매년 25만 개 일자리를 응급 우리 청년들에게 제공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런 청년고용특별법에 대해서도 우리 안철수 후보 말씀이 없으세요. 그리고 제가 더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색깔론이에요, 여러분. 매 선거 때마다 안보 장사하고 색깔론 동원해서 후진 정치가 됐는지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 같은 사람이 정권을 줄 선거 때마다 안보 장사하고 북풍 불러일으키고 비판하는 야당들 시민사회 전부 종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색깔론 집권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은 다시는 반감으로 제가 토론에 임하고 있어요. 자, 상암동도 가시죠. 안보장사 색깔론으로 우리는 무릎을 다 덮어버렸어요. 후보님, 우리 청년들 비정규제 어떻게 없앨 겁니까? 그 집권이만한 월급도 갈취하는 이럽니까? 이런 거 묻고 싶죠, 여러분? 평호 월급 2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써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서로 조화하고 애 낳는 이런 평범한 행복을 정치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묻고 싶죠, 여러분? 아이고. 이것을
안보장사로 정권을 그동안에 강탈해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새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미래 정치를 이야기하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비판을 세게 한 겁니다. 적어도 촛불 뒤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촛불을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부모님 눈매도 서글서글하고 인상도 좋으세요. 너무 약해. 너무 매사 모호해. 분명치도 않아. 60년 재벌 기득권 체제를 강구한 기득권 체제에 맞설려면은 단호한 지가 여러분 그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올해 또 인상 한다 안 한다 심상정이 몇 번 다그쳐야지만 사실 이 법인세는 이번 대선 시기에 공약이기도 하고 작년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하겠다고 우리 국민들에게 호언장담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이 법인세 법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을 했는데 결국은 교섭단체 간에 논의하는 과정에 없던 일로 돼버렸다 이겁니다. 아이고.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불만인 것은 늘 도망갈 뒷문을 열어두고 국민들 앞에서는 말펀치를 세게 날리다가 결국은 새누리당 핑계내고 꼬랑지를 내려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제가 고함하는 거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올 1, 2월 달 우리 시민들이 5개월 동안 촛불을 들면서 대한민국의 개혁을 외쳤어요. 몇십 년 만에 온 개혁의 골든타임 민주당이 제1당으로 있는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 어떤 개혁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개혁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냈어요. 그렇다면은 자유한국당 때문에 개혁을 못했다면은 그러면은 대통령 되면 자유한국당 없어집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렇다면 그 수많은 개혁 약속 대통령 돼서 어떻게 지킬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문재인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아 이따가 TV 볼 거야.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또 청년 학생 여러분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 청년들이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촛불의 선두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 부조리와 불평등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또 아주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파면시킨 경험을 갖고 있는 세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갖는 사회가 될 때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사회가 될 때 그것이 적폐청산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의 에너지가 넘쳐나는 대한민국 정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당의 승리 전진대회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이번 대통령 선거 끝나면은 당을 아예 다 내주자. 우리 청년들에게 정의당 다 내주자. 이렇게
밀고 돌아오시겠습니까? 대답이 약해요. 정의당에 다 밀고 들어오셔서 청년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키우세요. 여러분들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세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정권을 바꾸세요, 여러분. 여섯 석의 작은 정의당 가지고 어떻게 집권할 수 있냐. 여러분 요즘에 보도를 보면 프랑스 대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죠? 프랑스의 결선에 올라간 1, 2등 290석 가까이 되는 거대 정당, 170석 되는 큰 당 다 탈락했습니다. 지금 스웨덴 대선에 1, 2위로 올라간 정당, 1등 정당, 그 마크롱이 소속된 전진이라는 정당은 작년에 창당된 신생 정당, 의석 하나도 없는 정당 후보가 지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르펜이라는 2위한 후보 소속된 정당은 의석 하나밖에 없는 정당입니다. 국민들이 믿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다수당 만들어줬는데 국민들 삶을 책임지지 않고 테러도 제대로 못 받고 하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완전히 다 디스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성원을 줬는데 똑바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국민들 배신하면은 바로 그냥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디스해버리는 거 그게 민주주의예요 여러분. 맞죠? 정의당은 한 석이 아니라 여섯 석이나 돼요. 뭘 주장하십니까 여러분? 원내 정당이죠. 기존에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 수십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밀어줬어요. 지금 새누리당 한석이죠. 그 수십 년 동안 될 사람 밀어준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이끌었어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표를 안 줬겠지만 될 사람 밀어서 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깜빵.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표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후보, 나의 미래를 가장 책임져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질 때 그것이 진정 내 삶을 바꾸는 표, 대한민국을 바꾸는 한 표가 될 것입니다. 진짜 사표는 대세에 의존한 표가 사표예요. 맞죠 여러분? 대세에 의존한 한 표는 세상도 바꾸지 못하고 내 삶도 바꿀 수 없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려요. 지금 20대에서는 문재인 심상정 양강 구도가 형성됐어요 여러분. 앞으로 12일 남았는데 지금 지지율 상승 속도로 나가면은 심상정 대통령 돼요 안 돼요? 우리 지역구에는 심알찍이라는 말이 있어요. 심상정을 알면 심상정을 찍는다. 여러분들도 몇십 년까지 심상정 잘 몰랐죠? 모를 예는 없지. 왜 몰랐어요? 소수당이라고 텔레비에서 안 비춰줬어요. 그죠? 다른 후보들은 예비후보 과정에서 정부 내부 경선 때 TV 중계도 해주고 또 매 뉴스마다 보도를 해줬지만은 심상정 정의당 소수정당이라고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예비 경선 때부터 고속도로 타고 달려왔고 저는 국도 타고 왔어요. 국도 타고. 국도. 가다가 버스 정류장에 섰다가 큰 또 화물차 지나가면 비켜줬다가 이렇게 국도 타고 오다가 본선 들어와서 겨우 고속도로에 진입한 거예요. 그래서 TV 토론에서 공정하게 기회를 주니까 우리 국민들이 아 심상정이 지금 확실하다. 저기 바뀌어야 대한민국 60년 기득권 체제가 바뀌겠구나. 이런 신뢰를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아 심상정이 대통령이 돼야 우리 청년들의 이 절박함이 정치에서 다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아, 지금 채팅에 올라오는 거는 코멘트 안 우리 할게요.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확 바꾸겠습니다. 며칠 전에 청년 작가
손아람 작가가 저를 지지선언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당선 가능성에 투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동안에 당선 가능성에 투표했는데 대한민국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선 가능성에 투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동.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정책 몇 가지는 대한민국도 왜 40대 이상만 대통령 궁금하시죠? 유럽처럼 30대 장관도 나오고 세계에서 최고 공부만이 하고 스펙이 최소한 대통령이 부모 자격 35세로 낮추겠습니다. 23세로 낮추겠습니다. 지방선거 18세 나오시. 그리고 교육감, 이 교육감은 교육을 책임지는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권한을 다 주겠습니다, 여러분. 투표권을 18세에 투표권을 안 주는 나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만 18세에 투표권을 안 주고 똑똑한 우리 청년들 바보 만드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인기권 정치 세력이 절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세에 투표권 주는 것을 정치권에서 그 이유가 뭘까요? 입시라는 프레임이 있으니까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투표권 안 찍으십니까? 절대 안 찍죠?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개선할 건지 정책 꼼꼼히 보고 나이 앞에서만 말만 하고 뒤로 가면은 책임 안 지는 이런 사람 안 찍죠? 기성정치 세력들이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 군대 세력들, 낡은 세력들, 과감하게는 여러분들에게 투표권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투표권 되찾으러 쳐들어갑시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당한 권리, 대한민국을 바꿀 권리를 여러분 되찾읍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등록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반값 등록금 이야기해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것을 반의 반값으로 낮춰서 여러분들 장학금 제도로 바꿨죠? 여러분들 등록금 벌랴, 알바하랴, 취직시험하랴 정말 고단하게 살고 계시죠?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래도 미래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공립대학교 무상으로 하겠습니다. 등록금 제로. 4학년 와서 와요. 반값 등록금 실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3조 5천만 더 투입하면은 제가 이야기한 이 등록금 제로 시대, 반값 등록금 시대 만들 수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GDP 가운데 고등교육의 투자 비중이 우리나라가 매우 낮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자식들 키우는데 헌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정부도 대한민국 대통령도 이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등록금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힘 모아주시겠습니까? 팔 아파. 제가 확실히 약속 드릴게요. 그 무엇에 앞서서 등록금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남성 청년들 이 자리에 많이 와 계신데 오늘 밤에 TV토론 끝나고 방송 또 켤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황금 시절을 우리는 병역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할 수밖에 없는 분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아이고야 안녕. 그런데 안녕. 사람 너무 많이 왔다. 병사들한테 최저임금의 15%만 주고 이렇게 애국회의를 강요하는 나라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거 갖고 자기 생활도 안 되니까 엄마 체크카드, 나라 사랑 카드라고 국가에서 신고하고
경험하게 한다.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군대에 갔는데 그 국가가 책임 안 지는 거 얘기돼요 안 돼요? 이래가지고 국방의 의무가 신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의 안보 제일주의가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수는 늘 안보 제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안보를 정치에 활용해왔습니다. 정권 안보에 이용해왔습니다. 천문학적인 방산비리 방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들, 우리 병사들 이렇게 저임금으로 법안 냈습니다. 작년에 법안 낼 때는 다 몰라라 하느니 대통령 선거하니까 다른 후보들이 다 이 공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미 준표 아저씨를 빼고는 우리 청년 저 병사들 임금 인상은 다 지금 통일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는데 잘한 거죠 우리가? 아이고야.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사회 상속제를 제가 공약으로 냈어요. 이거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가장 훌륭한 공약이다. 제가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공약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생을 쓰고도 못 쓸 돈을 다 상속받죠? 그죠? 공정하게 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 첫 번째 의지의 표현으로 청년사회 상속제를 공약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상속증여세라는 세제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 상속증여세가 왜 생겼냐? 기회의 균등을 위해서 생긴 겁니다. 데이터 문제 때문에 화제됐어요. 그래서 저는 상속증여세로 걷어들인 돈은 만 20세 되는 우리 청년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해서 상속시켜주겠다.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보니까 5조 4천 네, 정도 돼요. 선배님. 그래서 청년 여러분 한 사람한테 한 천만 원씩 배당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좋은 직장 구하려고 취업 준비하려고 하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알바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잘 안 되고 저 아까 말 섞었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소중한 돈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개척하는데 또 원룸 하나 얻으려고 하는데 보증금 없어서 그거 알바해서 버느라고 여러분들 너무나 힘겨우시죠? 또 여러분들 빚도 많죠? 천만 원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다 해결해 주진 못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종잣돈은 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육원에서 성장한 청년들이나 또 부모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2천만 원 정도를 기초자산 통장을 국가가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상속시켜줄 겁니다. 상속?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 이 국가가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는 국가구나, 우리 청년들이 의지할 수 있는 국가구나, 이런 것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직 투자지수가 안 됐어요. 이번에 아 맞아 10% 넘어야지 선거장을 좀 돌려봤지. 오늘 저녁에 토론하면은 투자지수가 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누구부터 먼저 잡아야 되냐? 준표 아저씨부터 잡아야 돼요. 쇼파이잖아요, 그죠? 쇼파이어요, 심상정의 준표 아저씨. 준표 아저씨 잡아서 그냥 뒤로 역사의 뒤안길을 보내버립시다, 이번 주 안에. 오늘 상암동 가야 되네? 그 다음에 철수 오빠. 오빠. 우리 안철수 후보 잡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문재인 심상정 양강구도 만들어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우리 20대 청년의 힘을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과 함께 노동이 당당한 대한민국, 우리 청년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우리 여성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과 함께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심상정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예, 들어보시니까 더 확실해지셨죠? 시민의 대통령 누굽니까? 예, 함께 인천에 같이 오시다. 심상정! 내가 가셨어. 심상정! 여기에서 우리 시플리 댄스 실력도 봤으면 좋겠는데, 뭔가
현장 연결해서 바로 주민들 만들어서 내려가겠습니다. 예, 사정 하나 해주십시오. 신상정! 아니, 갓성원님 저분 뭐 한 거야? 잠깐만요. 자, 좀 사람도 빠져나갈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데이터가 지금 다 나가가지고, 그, 화질을 한 단계 내렸어요. 아이고 힘들어라. 참 중립이지만 힘들어. 끝났네요. 네. 아이고, 사람이 많아서도 빠져나갈게요. 일단 좀 빠져나갈게. 어우, 다리 아파. 어, 허리야. 그리고 일단 저는 좀, 아. 다른 길로 좀 돌아서 나갈게요. 그, 아이고야. 제가 아직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집에 갔다 오기에는 오늘 또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어우. 중간에 이게 데이터가 끊길 줄은 생각을 못 했네요. 아, 좀 돌아서 나갈게요, 절로. 그리고, 글쎄, 오늘 상암동에서 사전방송을 켤지 아닐지는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이제 좀 낫네요. 아이고 힘들어. 아, 절로 돌아서. 아, 어깨 아파. 어깨가 굳었어. 자, 반대로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오늘은 제가 그 잠에 좀 못 자가지고 오 거리 행진하네요. 좀 더 뜰게요. 이쪽으로 오는 것 같으니까 아예 돌아서 참 중립도 힘들어. 아유 아이고야 저 방금 인쇄해서 끝났어요. 나는 이러고 있어야 하지. 다들 사진 하나 찍겠다고? 집이 앞에서 거의 뭐하시는 거야? 여기 계단 좀 위험하다. 근데 솔직히 뚫기가 힘들어요. 대통령 후보들은 국무총리에 준하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저러는 게 당연해요. 경호가 국무총리에 준하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은 요 행사만 하고 저분도 토론회 준비하러 가기 때문에 근데 난 이제 뭐 먹지? 아이고 지금 저쪽에 있는 것 같아요. 2017년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정치는 똑같은 나이가 모른 중이시 담배냄새. 잠깐만 방제 좀 바꿀게요. 자, 오케이, 방제 바꿨어. 아, 밥 뭐 먹을, 일단 밥을 먹을게요, 우리. 그, 거창한 거 안 먹을 거고. 아, 뭐 먹을까요, 여러분? 나 이런 거 결정장애야. 저기 식당은 공사하는 것 같고. 자. 그렇다고 내가 이거 콩고를 혼자 다 먹을 수도 없잖아. 요새는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아마 오늘은 그 토론회 준비하느라 유세는 길게 안 하실 거야. 오늘 길거리 유세는 시무부님 한 분인 것 같고요. 자, 좀 먹방을 할 만한 데가 없으면 방송을 끌 거고. 아, 뭐 먹지? 아, 뭐 먹지? 근데 사실 제가 아까 브런치를 먹고 와가지고 사실 그렇게까지 배가 고프진 않아요. 문자만 좀 한번 확인을 해볼게. 홍대 관련 그 쿠폰이 나왔네. 하지만 쓰지 않는 걸로. 좀 간단히 먹고 그 다음에 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족발 먹기엔 좀 그렇잖아. 그리고 오늘의 교훈, 그 데이터 때문에 그 뭐냐 실내 방송이 아니면 최고 화질을 안 켤게요. 아, 뭐 먹지? 예뻐 예뻐 좀 예뻐. 참. 집에서 방송할 때 습관 돼가지고 그거 됐네요. 집에서 방송하다 습관 나가지고 노래 따라 했어. 아, 뭐 먹지? 엽떡? 아니야, 최근 맥주? 아, 맥주집 지금 쉬는 시간이지? 점심에 쉬죠, 술집은. 어디 좀 앉을까요? 와플이나 먹을까? 와플 먹을까? 카레 먹을까? 여기 카레집 먹어본 것 같긴 한데. 아이고, 피곤해라. 걷고 싶은 거리인데 의자는 딱히 앉고 싶은 거리는 아니네요. 자, 아유, 아이고 힘들어. 네, 그러면요, 오늘은 일단 그 낮방송은 그 여기서 그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저 오늘 낮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따 밤에 저녁에 제가 상암동에서 잠깐 방송 켤 수도 있어요. 상암동에서 잠깐 그 토론 사전 방송 아마 그거 켤 수도 있으니까 그 이따가 그 아마 실시간 하디슈 뜰 거예요. 그때 많이 와주세요. 자, 그러면 이 방송 이따가 만날게요. 이따가 봐요.